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육체적, 정신적 정력을 소진했기에 떠난다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육체적, 정신적 정력을 소진했기에 표고히 떠나고자 합니다. 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이 군품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방통위 조직 전체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저의 퇴임이 방통위에 대한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양아들로 불리던 정용욱 전 정치보좌역에 억대 군품 수수 혐의 비리 의혹과 종편 채널 허가와 관련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위원장 선출 전까지는 홍성규 부위원장이 대리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 천지TV 이인호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